경기 부천의 9층짜리 호텔에서 났습니다.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화재 발생 시 우왕좌왕 당황하는 게 현실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정하세요. 괜찮습니다. 네. 아니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신고해야죠. 119에 신고한다. 아닙니다. 정답은 왜? 판단 후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현재 화재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화재 현장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실지 아니면 대피 공간이나 피난 설비 등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실지를 꼭 현장을 먼저 확인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. 아, 판단하는 게 중요하군요. 맞습니다. 혹시 건물에서 네.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도망가야죠. 아닙니다. 창문이나 문을 꼭 닫아주신 다음에 안에서 대기를 해주시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제가 있는 공간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면요?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출입문 쪽이 막히거나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건물 내에 다양한 피난 설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견란칸막이나 아니면 구조대, 왕강기 등이 있는데 그 피난 설비들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, 왕강기? 왕강기에는요 이렇게 간이 왕강기와 완강기가 있습니다. 간이 왕강기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. 이 왕강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 이렇게 왕강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. 고리 그리고 우리가 타고 내려갈 보호대와 줄이 감겨있는 릴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내려갈 때 속도를 조절해주는 조속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리포터님도 한번 딱 네. 보고 조립 한번 해보시겠어요? 설치 네.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네 한번 해보세요. 네. 왠지 걸어야겠죠?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. 자, 먼저 고리를 네. 지지대에 거시는 게 아니고요. 네. 자, 이 고리를 조속기에다가 걸어줍니다. 아. 그 다음에 지지대 같이 연결해 놓으시면서 그다음에 꽉 잠가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꽉 잠그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타고 내려갈 보호대를 이렇게 풀어줘요. 우리가 타고 내려갈. 자, 여기. 그리고 나머지 릴선을 바깥으로 던지시면 됩니다. 아, 던져요? 네. 아. 자, 먼저 우리가 타고 내려갈 이 보호대를 네. 이렇게 잡고 앞에 있는 고정핀을 쭉 당겨줍니다. 자, 그럼 공간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. 네. 자, 이 공간에 몸을 넣으시고 반드시 겨드랑이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. 만약에 우리가 어중간하게 허리 아래로 두면요. 내려가시다가 뒤집어질 수 있고요. 자, 갈비뼈 있는 데 두시면요.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몸무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중이 걸리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끝까지 올려주시고 내려가셔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내려갈 때 손 자세도 있는데 네. 자, 우리가 가끔씩 내려가실 때 좀 흥분을 하거나 하셔가지고 네. 손을 번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자, 이렇게 되시면은 완강기 보호대가 벗겨져가지고 추락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보겠습니다. 자, 앞으로 뻗어서 이 손바닥으로 벽을 살살 이렇게 밀면서 가시는 거예요. 타볼까요? 네. 아, 이렇게 팽팽하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. 네네. 자, 이 다음에 이제 네. 난간에 한번 올라와 보실게요. 반대로 뒤로 돌아서 난간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팔을 바닥에 내려줘서 이렇게 난간 잡아주시고요. 이 자세에서 다리 하나 내리시고요. 네, 다리 하나 또 내려주시고요. 내리시고 스르륵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, 내려가실 때 네. 아래쪽을 보시면서 손을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. 네. 혹시라도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위험한 것들이 나오면 손으로 밀어서 피해 가셔야 해요. 와, 대피했어요. 와, 너무 잘하셨어요. 와. 여러분, 강조하고 강조해도 배우고 또 배워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.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절대 잊지 마세요.